네, 오랜만에 오지은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라이브인지 모르겠는데요. 오지은 채널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거예요. 예. 아니, 이 채널에서 라이브가 왜 켜져?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예. 오지은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자체 지금 신기해요. 그렇죠. 네, 너무 오래간만이다 보니까. 아니, 민이는 신기할 거야. 너 지금 네. 왔잖아. 여러분 강민이요. 네.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지금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물론 예. 생방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강남에서 오지엔 우리가 몇 년 만에 하는 한 2, 3년 만에 하는 라이브를 우리 둘이 처음으로 하는 거야. 이게 2, 3년 만인가요? 몰라 정확하게. 맞아? 근데 아니, 의미 있잖아. 나 몰라 정확하게는. 여러분 저희 의미 있죠. 너무 의미 있지. 그렇죠. 몇 년 만에 하는 이런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너무 나도 좀 주라님, 아이고 대형단 고구마님은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 몇 명 없기 때문에 아이디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 정도 소통 못합니다. 아 나중에 이제 사람들 많이 몰려가서 채팅이 쭉쭉 올라가면은 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진짜 친밀감 있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친밀감 있을 때 저희 마이크 소리가 뭐 작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의견 그대로 주세요. 네, 저희가 알려주세요. 소리 완벽하게 네. 맞춰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만난 만큼 그렇습니다. 예. 참 어때 좀 근데 중요한 건 잘 살았어? 나? 우리 봐봤자 사실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 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볼 일은 중간중간에 막 진짜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얼굴을 간혹 어쩌다가 보는데 맞아. 이게 대화를 진득하게 나눌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오늘 맞잖아. 왜 그럴 만한 게 야, 너 얼마 전에 너 도경이 형 결혼식 안 왔나? 안 왔지? 아, 그때 못 갔어. 따로 도경이 형한테 연락했지. 아. 도경이 형 결혼식 갔더니 여러분 제 사람이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전 프로게이머 적게는 40명, 많게는 6, 70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저 십몇 년 만에 보는 사람들. 쌈장 이기석부터, 기석이 형부터 한 30대 초반에 프로게이머들까지 싹 다 모였더라고요. 아, 정석이는 최근에 한번 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도경이 형 결혼식을 가서 가장 신기했던 게 쌈장 이기석 형 봤다는 그것 때문에 가장 신기했대, 거기 가서. 그래서 기석이 형 나름 내가 챙겼어. 진짜? 이것저것 해서 막 또 이거 업업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여기 뻘쭘한데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조병호, 병호랑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와 프로게이머 조병호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솔직히. 우리 KTF에 있었던 프로토스인데 조병호라고 사실 이제 코리아 팀에 있었는데 맞아. 코리아 팀에 있었다가 이제 KT로 넘어와서 선수 활동하다가 코치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같이 밥도 먹었었고.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여러분 왜 모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온동이라는 걸 하러 왔어요. 온게임넷 뭐 동문회 이거 맞죠? 온게임의 동문회 뜻이 이제 온동회. 아, 온동회, 온게임의 동문회.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오지에는 원래 알던 사람들, 온게임은 알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뭐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뭐 자리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첫 프로그램이 너무 좋지. 같은 거지. 온동회는 너가 짠 거야, 이 타이틀 제목은? 이 타이틀? 아니? 아니야? 너무 잘 찾길래. 아니, 나 알았지. 아마 우리 그, 우리 작가 누나랑 대표님이랑 우리 피디님 있으니까, 요쪽에서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온동회에서, 예, 그래, 여러분 다시 나왔습니다. 관짝열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예. 오지은이 다시 한다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많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진짜 맞잖아. 오지은 생방송. 여러분 저희가 더블민 강민과 함께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저도 좀 신기하고 지금도 현장 막 분주해 난리 났어요. 마이크 작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셔가지고 난리 났어요. 예, 현장. 예. 이게 어떤 방송이냐고요? 이거 이제 오지은 이제 부활탄입니다. 부활의 신호탄인데요. 예. 저희 이제 저랑 강민과 김정민이 딱 나와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면서. 뭐 앞으로 또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올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오늘만 일단 둘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게스트를 불러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네. 게스트가 있을 땐 있고 만약에 못 구했다 그럼 없어요. 뉴진스 불러줄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가볼까? 하이브 갔다 올까요? 농담이고요. 예. JYP 가능한데 우리 집 가는 길에 JYP야.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건 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에 JYP거든요. 예. 강민의 올드보이도 봤었대. 아 인기 많았지. 진짜 오래전에 있었던 거지. 재밌었죠. 예, 예 좋습니다. 민이 좀
보기 좋아 보인다? 왜? 아, 나 그런 얘기 많이 해. 어, 건강해 보인다. 좀 보기 좋아 보이는데? 살쪄서 그런가? 아니, 근데 너는 안 쪘어, 살. 한 번도 찐 적이 없잖아. 쪘는데. 찐 거야, 이게? 어, 이게 많이 찐 거지. 아. 이게 많이 찐 거지. 옛날에는 막 60kg 대였으니까. 아. 항상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70kg 대가 돼서. 와. 이제 많이 쪘지. 네. 그걸 잘 몰라요. 오지엔이 아예 폐국을 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 많아요, 많아요. 그냥 오지엔은 폐국한 채널이다라고 알고 있는 게 왜 많을 거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 나도 오지엔이 폐국했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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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근데 그래도. 그거 그래서... 진짜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 그 소식 들었을 때? 어, 딱 처음 들었을 때. 아, 그때는,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방송이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은 없었어. 왠지 알아? 슬프거나 그런 생각 없었어. 왠지 알아? 네. 내가 힘들었거든. 야,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오지엔 폐국이야. 아니,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여. 어, 안 보여. 다른 거 안 보여.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오지엔 폐국이고 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이프랑 아들 있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뭐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빡세게 살았지. 맞아, 맞아. 너는? 나도 딱 그 대기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라기는 했어. 근데 아, 나 적당히 좀 놀랬지. 왜냐? 아, 내가 그때 그 오지엔에 그때 당시에 많이 내가 나오던 시기는 아니었거든. 아, 내가 많이 안 나가니까 슬슬 문을 닫을 때가 됐구나.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난 안 보니까 망하지. 아, 아, 그 농담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 뭔가 그냥 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우리가 만약에 나가든 많이 안 나가든 이게 오지엔이 진짜 온겜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오지엔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진짜 e스포츠 시작이었잖아. 그럼.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영원히 이렇게 좀 갔으면 영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진짜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가장 아쉬워했던 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셨을 거고 또 TV 채널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약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약 2년 정도? 약 한 5년 아니야? 5년? 아니야. 2년이야? 뭐, 아니, 2년 정도 됐을걸? 아닌가? 3년 된다? 어. 뭐 오래되긴 했어. 오래되긴 했어. 오래되긴 했어.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랬었고 또 결론은 뭐 그랬잖아. 어쨌든 오지엔이 뭐 폐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왜냐면 보통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찾아보진 않거든. 어? 오지엔 망했대, 끝났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만 보고 이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야. 이게 그러면서 소문에 소문을 타서 아, 오지엔 문 닫았구나. 네. 이렇게 됐는데 다시 부활 소식 들었을 때. 아, 부활 소식 들었을 때 뭐 별 생각이. 아, 그때도 알았어.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 별 생각 없었어. 아. 근데 내심 좋았지. 어. 내심 그냥 어? 뭐 같이 할 만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 어. 프로그램 같이 뭐 한번 구상을 해보자 라는 얘기 있었는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딱 지나가 버리니까 또 별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어. 왜냐 그러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떤 거. 근데 그런 건 있어. 오늘 오지엔에서 한다 그러니까 뭐 전날이 됐건 며칠 전부터 자꾸 생각나더라고. 어? 오지엔 프로그램을 내가 다시 하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 그리고 내가 맞아지. 여기서 했었대. 왜냐면 난 여기 좀 나도 오래 했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오래 했는데 저희가 여러분 벌써 40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죠. 네, 저희가 벌써 40대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나 정미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옛날에는 같은 팀에 오래 그치. 있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십 년 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거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그때는 맞네. 20대였는데 지금은 40대가 됐어요.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는 건 실제로 우리 20대 중반이 마지막이고 거의 뭐 맞아. 20대 후반쯤에 너랑 그냥 우리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술 한잔 여기 어디야? 호프집 가서 마신 게 그게 언제 여러분 대화의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로 그때 이런 대화를 아니 사이가 우린 나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쁜 그런 적이 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자주 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그러니까 나도 진짜 오지엔이 이렇게 그냥 한다 그래가 처음에 놀래 어? 오지엔이 갑자기 또 그러면서 같이 또 이제 정미랑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길래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반가워서 일단 뭐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딱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와 너무 좋네. 여기에서 또 생방송으로 맞아. 오지엔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랑 소통하고 아 너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이거 있잖아. 우리 알면 보통 나이 많이 먹은 거고 그죠? 아 원래 안 친하냐고요? 아 사이 좋고 원래 또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쯤 되면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맞아, 게 아니에요. 맞아. 그냥 서로 볼 때 불편하지 않고 서로 대화되고 이러는 거지
뭐 친하고 안 친하고는 그거는 30대 초반까지는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사기 안 치면 좋은 관계래.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맞아. 주변에 있어도 너도 아마 연락 몇 개 받았을 거야. 이런 말 안 했지만 맞아. 주변 사람 중에 저한테 사기를 실제로 친 사람도 있고요. 너도 당했을 수 있을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저도 사기를 두 번 이상 당했고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것저것 뭐 막 끌어들이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뭐냐면 약간의 그동안에 알아왔던 인맥 때문에 세네 번 정도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을 이미 겪어봤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일도 없잖아. 우리는 그런 건 없는데 네. 이게 저희가 오래간만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살면서 그런 이런 사기가 흔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흔해. 우리 근데 현역 때부터 이 뭐 성함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성모모 씨한테 있잖아. 빌려서 뭐 그런 게 있어 이미 예전에. 아니 나는 그 형한테 안 빌려줬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빌려줬거든. 나는 그 형이랑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나한테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나한테 재밌는 막 드라마 가르쳐주고 재밌는 막 게임 가르쳐주던 좋은 형이기 때문에 또 내가 너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그런 제의라거나 뭐 나쁜 짓을 하진 게 없거든.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는 OPGG 건물이에요. 여기 코엑스, 샘성동. 오지인이 시작이 샘성동이잖아. 샘성동. 예, 지금 저희가 어디 멀리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오지인의 그 시작점, 출발점인 그 삼성동. 예, 거기서 찍고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이 나죠. 왜냐면 내가 여기 걸어올 때 삼성역에서 오늘 지하철 타고 왔거든. 딱 올라와서 이렇게 일로 오는데 예전에 항상 나는 코엑스 때 어쨌든 중계로 데뷔했잖아. 그렇지. 그때 하면 우리 회식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코엑스 여기 뒷골목 있잖아. 누나 알잖아. 거기 뒤에 가면 거기 삼겹살집 자주 가던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항상 거기 뒤로 가가지고 단체 회식하고 나 술도 못 마시는데 옆에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분위기 맞추는 척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벌써 15년, 16년 그치. 전이거든. 네. 예전에 술 못 먹었잖아. 나 아예 지금도 못해. 지금도 못해? 아예 안 해. 그냥 이제는 근데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를 먹어서 술을 빼는 게 이제 불편한 게 없어져서 그건 좋아. 그치. 술을 안 마시건 뭐 누가 눈치를 주지도 않거니와 신경도 안 쓰지 누가 뭐래도. 아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막 이제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당연히 어른들이 많을 거야. 야, 한 잔 해야지. 남자 술 한 잔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 마셔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이제는 이제 40대 넘어가니까 지금은 술 좀 못합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냥 안 마셔갈게요. 지금 예를 들어 용준이 형이 전민아 술 한 잔 마셔. 아 형 미안한데요. 저 오늘 술 안 마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치. 용준이 형이 술을 권하지도 않지만 원하지 않아. 혹은 뭐 재경이 형이야. 야 이 사내줄게 오늘 술도 안 마셔. 이런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술을 뺄 수 있는. 그렇지. 용준이 네. 형은 자기가 먹는 거 좋아해. 그래. 본인이 먹는 걸 좋아해. 남이 술 마시는 걸 보지는 않아. 자, 아무튼 또 코엑스에서 스타리크 직관한 기억 있다고요? 좋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지금 막 한 30 후반, 40, 심지어 50, 60대까지 계셔. 맞아. 60대까지도 충분히 있지. 네. 근데 실제로 놀라운 얘기 해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캐논 코리아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대표님이 스타를 좋아하셨어. 근데 연세가 꽤 되시거든. 그냥 그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다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20대는 아마 거의 없겠지. 그렇지. 솔직히 20대 거의 없죠. 이거 우리 시청자 중에 20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몇 명 있나? 몇 명 있을 수 있어. 아주 어쩌다가 뭐 한 만 명에 한 명꼴로 뭐 10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확률은 좀 낮고 맞아요. 일단은 이제 삼성동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얘기도 이제 삼성동이 지금도 보면은 코엑스 코엑스에서 스타리그 직관하셨던 분이 있잖아. 그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코엑스에 보면 지하 이제 영화관 바로 옆에 그 메가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PC방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 딱 중간에서 뭐 게임하고 그랬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 직관하고 메가 웹스테이션. 메가 웹스테이션. 메가 웹스테이션 안에서 내가 정말... 뭐라고 얘기했지? 어떤 거? 내가 메가 뭐라고 그랬지? 몰라, 정확히 모르겠어. 아, 그래? 메가 웹스테이션. 코엑스 반대편이에요. 맞아. 지금도 코엑스가 그대로 있나? 아무튼 영화가 바로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80도로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볼 때 굉장히 의식이 많이 됐었던 게 기억나요. 그지. 기억나지. 왜냐면 시청자분들이랑 눈이 마주칠 정도의 거리다 보니까 그냥 한 서로 안면 인식이 강한. 내가 보자 한 1m? 1.5m? 바로 그냥 뒤. 체감상 그 정도야. 진짜. 과장이 아니라. 네. 물론 2~3m 됐겠지만 3m 됐겠지만 체감상 그냥 바로 코앞이에요. 그냥 누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우리가 그렇지. 보면 눈 마주쳐. 코엑스의 관객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민이 있나?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스타리그가 워낙에 진짜 붐을 진짜 일으켰잖아. 인기가 많았고. 이게 그 사실 그 이렇게 둘러치기로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그 추억이잖아. 보면은. 그것도 추억이긴 한데,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 전날, 이틀 전날에 와가지고 가방 이렇게 올려놔 놓고 그러신 분들이 맞아. 안 그러면 자리 못 잡는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 그지, 그지. 나 그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맞아. 가방 자리 맡아 놓고. 그러니까. 맞아. 요즘에는 그거 상상 못 하잖아. 그렇지. 요즘에는 이렇게 둘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그냥 선수가 있으면 반대에서 어쨌든. 그렇지. 직관을 하는 개념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둘러서 봤고, 이미 뭐 하루 전날에 와서 가방 올려, 이런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난 그게 그때 좀 충격적이기는 했었어. 맞아, 맞아. 저 그렇게 예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하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스타 잘하면 머리가 좋은 건데 공부 쪽은 생각 안 해봤나요? 민이 공부 잘했어? 난 못했어. 나도 못했어. 나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 저희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들은 공부를 막 이렇게 많이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면 이제 중학교 때가 마지막인데. 그치. 솔직히 고1 때부터는 저는 스타크래프트 외에는 내 인생에 뭐가 없었어. 만나서 그때부터 28까지. 즉, 17살부터 28살까지 오로지 스타크래프트만 하다가 군대 가버렸으니까. 그치. 예. 완전 뭐, 다른 한 게 없지. 근데 공부머리랑 이제 다르긴 하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부를 진짜 많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예, 그냥 못해서 뭐 많이 했어도 이렇게 뭐 잘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워낙 공부머리랑 뭐 다른 뭐 잔머리가 그러니까. 저도 잔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머리는 나쁜 것 같고 잔머리는 나쁘지 않아요. 스타는 사람들이 잔머리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아 다 좋아. 그러니까 남을 속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게임 안에서의 그냥 어떻게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사기꾼들. 왜냐면 게임 안에서 빌드로 계속해서 사기치는 거잖아. 널 어떻게 하면 속일까? 한번 속아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우리는. 그 페이크 주고 공격하는 척하고 계속해 나 이거야 이렇게 좀 겁주는 거 때문에.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25년이 넘어가니까 빌드로 사기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약간 좀 과한 약간 유튜브용의 약간 느낌이었긴 하지만 맞아. 솔직히 틀리진 않다. 잘못되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리 좋은 프로게이머 되게 많았죠. 많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저기 이주영 있어요. 이주영 치과의사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러네. 예, 치과의사 돼서 그 친구는 예전에 프로게이머 그때 한참 할 때도 막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프로게이머 그만두고 주영이가 금방 또 이제 그치.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치과도 이제 본인이 연 거지. 그치. 아 대단해요. 대단하지 그것도. 나중에 프로게이머 이제 관두고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공부 잘했던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게임 업계에 그 대현이 형. 대현이 형 여러분 한 게임 있잖아. NHN. 한 게임에 들어갔지. NHN에서 뭐 팀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인규 있고. 고인규도 들어가 있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조병호. 병호가 NHN에 있어. 아 진짜? NHN에서 게임 개발 부서에서 실장 뭐 이런 느낌인가 봐. 그거 게임 개발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나름 총괄하는 이런 걸 하나 봐. 그래서 저희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민기 누나도 안 하노? 예전에 NC 알지요. 근데 윤정희 누나 다 이제 게임 업계 있잖아. 그래서 아 그래? 여러분 게임 업계에 있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대현이 형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 형 뭐? 나는 몰라. 굳이 뭐 누가 공부 잘했냐 이거 예. 그거 뭐 확인할 길도 없어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다들 이것저것에서 게임 업계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저희가 데뷔했을 때 엄옹이라 그랬어요. 엄옹. 그렇지. 근데 그러면 재경이 형이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 우리가 막 그때가 큰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보다 어렸어. 한참 어리지. 오다가다 용준이 형은 이제 뵐 일이 나름 꾸준하니까 그치. 행사도 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좀 보는데 재경이 형 못 본 지 오래됐고 재경이 형은 난 한번 본 적 얼마 그 한 1년 반 전인가? 네 유튜브? 내 유튜브 한번 초대해가지고 나도 한번 봤다. 그것도 이제 재경이 형이 이제는 뭔가 나오길 싫어하셔. 안 좋아하셔. 왜냐하면 귀찮아하시고 집에서 이제 뭐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자,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성사가 되냐면 한차 OGN에서 우리 같이 일을 했었잖아. 그때 내가 나중에 형 제가 한번 방송하게 되면 한번 나와주실 나와달라고 부탁하면 나와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서 수십 년 전에. 그래서 그거 얘기해가지고 한번 나와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야 그거 아니었으면 안 나갔다. 그래서 한번 모셔봤고 진짜 더 재미난 거는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재경이 형이 나랑 내가 내 채널에 나와주셔서 같이 방송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 재경이 형 섭외가 나한테 오는 거야. 엄지경 씨 섭외 좀 하고 싶은데 인터뷰랑 화보 영상이랑. 그래서 내가 재경이 형한테 전해드려가지고 중간에서 내가 조율을 했어. 네, 형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너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아 예 형님 해서 이렇게 된 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얼마 전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일적으로 겹치지 않으면 지금 미니 얘기처럼 솔직히 막 보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 뭐 누굴 보고 뭐 만나고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애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많지. 네, 많은데 우리 둘은 뭐 결혼해가지고 애기들도 있으니까 애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밖에 나가가지고 뭐 그런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 진호 정석이도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정석이는 나는 그래 꼭 좀 자주 봐. 환경상 자주 보고. 진호는 사실 볼 일이 많진 않고. 맞아. 그 녀석은 이제 뭐 열심히 뭐 해외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 포커플레이어. 진호 한 3개월 전에 행사를 윤열이랑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 그때 한번 이제 봤고. 근데 얘는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못 봐. 그러니까 잘 나가. 국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호가 국내 포커플레이어 순위 1등이래요. 아. 1등, 넘버원. 요한형 아니야? 아니야. 요한형 아니야? 야, 포커판에서는 진호가 짱이야. 아, 네. 이런 말은 그렇지. 요한형, 진호한테 아직.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이 방송 보면 안 돼. 야, 근데 실제로 사실이야. 그래서 진호가 포커판에서는 1등이래. 상금도 아주 예술이고, 상금, 야, 벌었더라고. 그때 유튜브가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급이 다르더라.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깡민도 다르잖아. 나는 요즘에 또 유튜브 하고 있지. 나는 비실비실해. 요즘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는 하지. 난 비실비실해. 검색해봐야겠다. 검색을 해. 하지 마. 왜? 검색을 왜 하냐? 사실 생방송 중에 내 유튜브로 검색을 왜? 와 여러분, 그 깡민은 유튜브 그 실버 버튼도 받았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받냐? 그거. 야 나는 7만 명인데. 너 곧 있으면 받지. 뭘 달아? 한 달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데서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어? 나도 거기가 한계야. 나도 10만 명이 한 개야. 올라가다 멈추지? 멈춰.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꾸준하게 우리가 또 너도 유튜브 하잖아. 꾸준하게 맞아. 유튜브 하면서 이제 오지인도 같이 하면서 올려보자고. 저거 올려보자고. 그렇죠. 아, 또 진흥 초심 잃었네. 아, 1등이 좋은 거죠. 1등이 짱이죠. 홍진호는 그런 초심은 잃는 게 낫고. 솔직히 그치. 아니 스타에서 걔가 한 20년은 있어. 20년 넘게 있었는데 거기서 2등을 20년 넘게 했으면 됐지. 맞아. 이제 포커판에서는 1등 해야죠. 왜냐면 상금이 또 1등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넘사벽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다르지. 예, 1등 먹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재밌어 보여요. 막 글로벌하게 진호랑 요한이 형은 계속 함께 같은 곳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있잖아. 우리 업계 1, 2등이 그런 걸 보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렇지. 언제 여기 한번 초대해야겠다. 아 초대 한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그 할게요. 해야 돼. 만약 안 되면 강민 탓으로 해주세요. 아니. 아니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할게요. 정민이가 초대하면 다 됩니다. 네, 그런가? 정민이가 전화해서 초대하면 다 나와요. 예, 다 나와줍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다 맞잖아. 네. 뭐야? 뭔데요? 누구야? 전화 왔어요? 왜 중요한 얘기 여보세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박정석한테 전화 왔어. 정석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갑자기 작가 누나가 작가 누나가 그냥 전화 해 버렸어? 너 대박은 뭔지 알아 미나? 정석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했어.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정석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 줘. 무슨 프로그램인지 얘기해 줘. OGN. 지금 OGN 부활 프로그램이야. 오늘 OGN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온동회. 온 게임 넷 동문회라고 해서 온동회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계시거든. 아, 네. 나는 라이브예요. 라이브야.
너무 없어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축은행 부리원의 박정석입니다. 아, 오케이 자축은행 부리원의 단장 박정석입니다. 정석 미니 있어. 여보세요. 아니, 또왜 거기 있어? 아, 내가 여기 있길래. 낄낄빠빠 하세요. 낄낄빠빠해. 아, 저기 저기 김정민이랑 같이 메인이에요. 네. 둘이 너무 조합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아, 너무 안 어울린다고요?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지금 우리랑 통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KTF 동문회가 됐어요. 아, 그러게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진짜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아, 거기까지 할게요. 하세요. 예. 예. 저기요, 박정석 씨.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언제 나오실 거예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아니, 뭘, 야, 통화된 김에, 너, 왜 우리 온동에, 온 게임의 동문회도 안 나올 거야? 아, 온갱네 동문회 가야죠.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잘 살아있길 바라고요. 그래야지 또 저희 시즌 끝나고 그때 한번 나갈게요. 네. 알았어, 정서가. 아, 시간 될때 한번 놀러 와.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아, 여러분, 운동이 맞죠? 예, 정석이랑, 정석이랑 근데 일단, 이 녀석이 말을 회피했어. 시즌이 끝나면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겠냐. 요런 뉘앙스 있었어. 아, 이 녀석 옛날 같지 않아. 근데 이건 우리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야 돼.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며 잘 살아남는지 이걸 보여줘야지. 아, 뭐, 23년생 시절, 이제 기억도 안 나죠. 그냥 뭐, 그냥, 치열했었다, 뭐, 저는 요 정도지. 넌 어땠어? 나는 그러니까 사실 뭐. 23년생이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분 되게 듣기 좋은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가슴 아픈 얘기가 되기도 해. 맞아. 23년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무너져버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전승, 준우승 우리가 만든 거잖아. 여러분, 이스포츠 업계 전승, 준우승이라는 멋진 말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치, 그치. 전승하고 정규 시즌만 엮어요. 그거 알아? 우리가 SKT1한테 우리가 그 상대전적에 안 꿇렸어. 그렇게 밀리진 않았지.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이겼어. 조금 더 근데 이겼을 거야. 우리가 그니까 있을 때. 그치.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전에 그 어디지? 구글 가서 봤는데 우리가 미세하게 조금 더 이겼을 거야. 근데 결승에서 세판 발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 거지. 아.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 그때는 정규 시즌 경기가 아주 많지 않았잖아. 그런데 거의 한두번 정도의 정규 시즌에서 뭐 패배 없이 했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최소. 맞아. 그 정도로 한 거는 정말 대단했던 거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승에서 우리가 좀 아쉽게 돼가지고. 그것도 큰 무대에서. 큰 무대만. 너무 슬프다. 그래서 T1 연봉만 올려주고. 우리는 연봉 동결. 아. 우리 그때 그 회식 자리에서 다 울고. 울고. 진짜 많이 다 진짜 울었어요. 분위기 완전히 다운돼서 침울하고. 아마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우리 박정석 단장이 싫어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설마 얘가 운전하면서 이거 듣고 있진 않겠죠? 설마 그런 음흉한 애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박정석이랑 저랑 화장실을 내서 겁나 울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옆 칸에 누가 있었어.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막 다들 눈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그게 박정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진짜 음식을 딱 시켜놓고 저는 이 자세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러고 다 어쩔 수 없이 이 자세로만 전부 다. 부산 횟집에서 횟집 이렇게 물고기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때 나 기억나.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은 딱한 명이었잖아. 그 과장님. 맞지? 정기국 과장님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대화 말을 안 꺼냈어. 그치.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말을 못 꺼내요. 할 왜냐면 수가 없었어. 여기서 말을 꺼냈다가 이거 괜찮나? 맞지? 그 정도로 할 무거웠잖아. 수가 없었어. 아, 스타 좀 게임이 넌 어려워. 요즘에 스타를 그래도 방송을 많이 하는 건가? 개인 방송을? 방송할 때 맨날 스타를 하는데 유튜브로만 하는 그치 거야? 그치 유튜브로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만 하는 솔직히 스타 너무 어려워. 아, 그러니까 게임을 난 하면서도 못하겠어. 항상 손이 안 움직이다라는 게난 진짜 못해. 느끼면서 하겠다. 근데 표현을 잘안 하지 방송할 때는 그러면 안 돼.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 진짜 이거 미니가 프로 같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재미없고 또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야. 자꾸 투덜투덜거리면. 근데 막 그거 있잖아. 진짜 마우스가 우리가 사실 움직이는 거랑 요 정도 반경에서만 하잖아. 근데 여기서 진짜 한 5cm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거워서 안 움직여져.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 마우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난 그냥 손이 이제는 못하겠어.
여러분 저는요 이제 스타 못 하겠고요. 아니 네. 간혹 하지 않아 그래도? 아주 간혹. 나 그젠가 한번 했어. 근데 아, 그래? 이제 그럴 때가 막 한두 달에 한 번이니까 실제로 뭐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안 하는 편이라 가지고. 아 그러면은 다음에 그래도 그 팀플을 해보자. 그때 왜냐면 진호랑 요한이랑 팀플 같이 한적 있어 정석이랑. 빨모 같은 거 있잖아. 빨모 이렇게 해서 불러다가 발라버리자. 걔 잘해. 아 잘하더라. 그놈아 잘해.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놈아 잘해. 아, 에이징컴은 30대부터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스타크래프트가 그리고 뭐죠? 그 이번에 이시아 배우 그분 많이 뜨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먹히는 컨텐츠다 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OGN에서 그 뭐지? AI 업스케일링 하고 있잖아. 그 옛날 경기 리마스터 해가지고 영상 올라가고 있는데 저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관심 좀 주시고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거 화질 되게 좋아진 상태로 맞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지. 솔직히 옛날 거 그거 한 뭐 480p도 안 되는 360 정도 되려나? 정말 좋아지려는데 또 이렇게 시대가 세월이 변해가지고 하, 이렇게 좀 놀라운 20살이라고요?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기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예. 스타크래프트 3도 들었어? 나올 가능성 실제로 있대. 아 진짜로? 아 리얼로 오버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필 형이 스타크래프트 관심 있나 봐. 와. 그 여러분 떡방 하나 던져드릴까요? 그 필 스펜서 형이랑 그 처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거 뭐 삼키려고 인수하려고 할 때 근데 처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의 대표작들 나오잖아. 거기에 쭈구리에 메인 화면에 레이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옛날 게임인데 이게 왜 있지? 레이너 형이 거기 왜 있어? 그러니까 거기 낄 데가 아니거든. 근데 거기 들어가 있길래 혹시? 그런 다음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 스타크래프트 3를 혹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떡밥이 지금 하나 나오면서 약간 좀 사실인가? 물론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루머가 요즘 힘이 실리고 있어. 너무 기대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애기들 키울 때 약간 좀 더 약간 좀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네. 아니 오진 일 잘하네요? 오진 먹을 거 여러분 봐봐요. 아니 오진 뭐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지금 이거 아이고 생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식을 주는 거는 이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거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이거. 네. 이거 왜 이렇게 그렇지. 바뀌었지? 아우 좋아 라이브에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거는 나 온 김에 우리 작가 누나 나중에 누나 뭐 좀 하나 더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줘. 생방송 게임 플레이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여러 좋지. 가지로 죽이는데요? 이것도 하나 먹어보고 일단 와 아니 이거는 키위 먹어야겠다. 맛있다. 맛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안정적인데 우리한테 계속 먹으면 말을 못하니까. 올드보이가 요즘에 이제 나 혼자 산다 이게 되게 인기가 많잖아. 그거 시초야. 진짜 24시간 촬영하면서 혼자 24시간. 살면서 찍는 거. 아, 그 24시간 찍었어? 24시간 테이블 24시간 돌린 거야. 아, 나 그런 거 몰랐어, 진짜로. 24시간. 아, 그게 몇 년도에 한 거야? 정확히? 그게 거의 시작이? 한 2010년도인가? 그거 막 그럴 거야. 왜냐면 나는 라이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내가 그때 군대가 있었잖아. 아, 맞다. 너 거기 내가 가고 나서 생긴 거였기 때문에 내가 2009년에 가서 난 나중에 그걸 거의 짤로만 본 거야. 너랑 그 게임 후배들이랑 게임 플레이하고 맞아. 너가 그 가다가 그 대빵 왕큰 오리라는 대빵 큰 오리 방송으로 본 게 아니고요. 카리스마 대빵 큰 오리.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잘라보면서 겁나 겁나 재밌다 이러면서 봤었거든. 그거 그게 당시 온게임에서 가장 효자 프로그램이었어. 네, 시청률 1등. 근데 진짜 윗분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제작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시청률 1등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면 막 그 당시 막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 그럴 수 있지. 많게는 몇 억씩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민의 올드보이는 제작비가 많이 들 게 없어. 출연자가 일단 나밖에 없고. 그럼요. 우리는 뭐 솔직히 그 뭐 패서라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몸값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프로게임 은퇴하고 방송할 때는 가성비가 제일 좋을 때야. 그치.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인기는 있고 그럴 때니까 제일 잘 먹힐 때지. 아주 그냥
어그로 제일 잘 끌리지. 맞아. 맞지? 어. 나도 제일 바쁠 때가 은퇴하고 나서였잖아. 방송 많이 하고,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또 그 시기가 원래 인기가 진짜 제일 많아가지고, 가성비가 쩔대죠. 재밌던 시기였어, 네. 다음부터는 좀, 뭐, 스타리그 썰풀이라고 우리 좀 한번 듣고 싶다고 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스타리그, 그렇죠. 미니는 우승도 했잖아. 했었지. 그거 했잖아. 너 양대리가 우승한 게 그치. 거의 몇 명 안 되잖아. 너랑 두세 명, 몇 명이나 되지? 아, 양대리그는 토스는 나만 했고, 그러니까. 저그나 테라는 많이 했지. 많이 있었나? 아, 많이 했지. 어. 근데 진짜 요한형 하면, 요한형이 만들어낸 그 전설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레전드. 4면버. 지금도 나와. 아. 어떻게 사람이 세 번 같은 걸 다 가나요? 이러면서도 지금도 e스포츠 할 때 여전히 세 번 얘기 나오는 순간 세 번을 또 당하냐? 바보냐? 막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3연버. 그거죠. 3연버는 이제 딱 그 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크게 진짜 두 가지 놀랄 수밖에 없어. 첫째, 어떻게 똑같은 걸 세 번을 할 수 있을까? 둘째, 어떻게 똑같은 걸 세 번을 당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요한 형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진호가 불쌍한 것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도 요한 형이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막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 나이쯤 돼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요한 형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지. 그거를 진호도 결승에 되게 많이 올라갔던 선수인데 머리 싸움에서 예, 진호보다 또 그 한수 위에 그치. 뭔가 빌드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당시 근데 진호가 진짜 벙커에 벙짜만 얘기도 싫어했잖아. 그때는 그 지금이야 이제 미니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벙커에 벙짜가도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그런 분위기도 낸 적 없어요. 알아서 우리가 다 조심하는 분위기. 이미 건드렸다가는 그냥 활화산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치? 가다가 건드렸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걔를 폭행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건드렸으면 그거는 이제 예. 진호한테 정말 무거웠어요. 홍진호한테 너무 끔찍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향후 몇 년간은 그치, 몇 절대 년. 얘기할 수 없, 지금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호 어떻게 근데 똑같은 거를 세 번을 당할 수가 있냐. 그럼 이제 진호는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지. 사람 기분 나쁘게 욕하는 게 아니라 아야야야 이러면서 하잖아. 세 번을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연달아서. 그쵸. 맞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방송 사고급이었지. 어떻게 보면 임진록이 다시 열렸다. 근데 4강이다. 4강이었잖아 그때.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인데 라고 했는데 경기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어. 경기 시간만 없다지만 10몇 분 했나? 그러니까. 20분 했나? 세 게임 합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e스포츠 역대 모든 경기들 중에서 거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어버렸지. 그렇지. 전설이 됐지. 전설의 3연봉. 그래서 그거를 3연봉.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연달아 이제 빌드를 썼다라는 걸 아는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3연봉을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뭐 벙커로 세 개를 지었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또 계셔. 근데 그런 분들도 3연봉은 다 들어본 거야. 그렇지. 아, 3연봉 얘기 그만하라고요? 왜요? 재밌는데. 아니, 홍진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진호 팬인가 보다. 아예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진호 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진호 오면은 3연봉 얘기하고 요한 형도 오면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진호 옆에 오잖아요. 3연봉 얘기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네. 네. 아, 진호는 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냐면 요한 형이랑 실질적으로 머리 싸움을 하는 당사자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워낙 본인이 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때 그래서 3연봉 당한 날 새벽에 진호 잡으러 갔던 거 제가 이건 예전에 썰을 푼 적이 있는데 홍진호가 수서역 어딘가에 PC방에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 자곡동에서 수서역까지 뛰어가서 달려가서 홍진호 잡아다가 그 다음에 잠실 세내역 지금 잠실 세내역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술집에 들어갔어요. 호프집에 들어가서 그 호프집에 들어간 다음에 홍준호를 걱정하는 수많은 주변 지인들이 그 호프집에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한 20, 30명 됐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홍준호를 위로해주고 그런 다음에 모여있다가 안전하게 귀가를 시켰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던 한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내가 진호를 얻고 들어왔나? 그럼 아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우리 다 같이 본. 자국동에 생활하면서 두 명을 얻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한 명이 진호고 한 명이 정석이었거든. 한 명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었어요. 왠지 업혔다면 박정석이다. 근데 그게 그 사연이 또 있는 게 용호가 항상 용호가
형 술 많이 진호 형 술 많이 먹었어. 누가 진호 형 술 많이 먹었어. 얻고 올 사람 형밖에 없어. 형이가 그래서 내가 간 거야. 아니 사람은 되게 많아. 너도 많고 되게 많았잖아. 우리 막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아무튼 많았어요. 그래서 나 진호는 사람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막 좋은 사람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진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알아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가가는. 스타 명경기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좀 틀어줄래요? 예전에 있었던 게임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좋은 화질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좋은 화질로 이렇게. 예? 지금 건 아닌데. 아, 지금 건 아니고. 아니. 도진광. 지금 여러분 도진광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도부장. 아. 네, 도부장. 도부장이 참. 빨리 늙었어. 아, 근데 참, 빨리 늙었고. 답답했어, 스타 할 때죠. 도부장이. 아마 이거는 미니도 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 여러분, 도진강이 이제 블루케이라는 애들 있었는데, 진강이가 저희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진강이가 한 99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테란이었었냐면, 원래 테란유저였어. 테란유저였는데, 테테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아.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이제 종족을 좀 바꿔서, 요때는 좀 테란하다가 테란을 접었던 그렇게 좀 흘러갔었죠. 그러니까 진강이는 사실 경기 하나는 남기고 갔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든 여러분 도진강은 게임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여기서 죽었죠. 그것도 여기서 산화하고 임요한 영웅으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아니, 본인 근데 목숨 바쳐서 사실 진짜로 그 진강이는 뭐랄까 이게 이게 보면 상대가 또 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커. 그게 커. 여러분 봐봐요. 이런 경기를 누구에게 맛있게 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도진강이 원래 그 너가 그 테란 했었다고 했잖아. 얘가 이제 나중에 랜덤으로 바꾸잖아. 랜덤을 했단 말이야. 이때 랜덤을 한 건가? 아니 도진강이 주종을 오래 한 게 길지가 않아. 얘 랜덤으로 했었거든. 예를 들어 뭐 나를 만 토스야 그럼 저그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제 토스를 자기가 이제 테란을 만나면 토스로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진강이의 약점이 뭐냐면 뒷심이 좀 부족했어. 랜덤을 하는 친구들 그게 좀 있거든. 원래 랜덤을 하면 여러분 뒷심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세 종족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때도 그랬지만 랜덤 유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무조건 못해요. 그러니까. 후반 가면 잘할 수가 없고 하나만 장인으로 깎아온 사람 못 이겨요. 근데 이제 초반 중반은 이제 게임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힘이 그치. 좋아요 좋기는. 그렇지 심리전을 아주 그러니까. 왜냐면 타 종족을 많이 해봐서 그런 나름의 장점이 있죠. 요한이 형이 신규 맵이 첫 경기 승률이 10승 2패였네. 머리가 좋은 거지. 이 형도 이제 빌드 연구나 이런 거 엄청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도 빌드가 정말 구리잖아. 아카데미 왜 이렇게 빨리 지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좋았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 당시에도 저런 게 정석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봐도 빌드가 좋아 보이진 않아. 요한이 형은 정석처럼 워낙 하다니까. 이걸 통해서 뭐 스캔을 보면서 무엇이든 대비하는 걸 좀 하는 거 같은데. 왜냐면 저 형은 나 예전에 내가 그 4인용짜리 맵에서도 그 뒤에 이제 멀티 있는 맵 팔진도라고 있거든. 거기서 바이오닉 치즈러쉬 해가지고 내가 졌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정석대로는 또 많이 안 하니까 요한이 형. 그러니까 요한이 형은 뭐 선맵도 잘했고요. 홀 오브 바랄라가 진짜 나는 제일 기억이 많이 났는데 요한 오브 바랄라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치, 진호한테는 안 좋지 홀 오브 바랄라도. 근데 여러분 진호 나 편 좀 들어줄게. 솔직히 진호가 했을 때 맨날 맞고 다니던 맵들 솔직히 테란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홍진호는 우리끼리 합의해 보자. 1회 우승자로 해줘. 여러분 우리끼리 합의 보자. 우리들만의 우리들끼리 합의 봐가지고 네. 그 당시 맵에서 결승 갔다? 솔직히 상대방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잖아. 어? 좀 안 되니까 1회 우승으로 해주자. 아 근데 생각해보면 진호가 2등을 해가지고 당신은 슬펐을지언정 그게 진호 아이콘이 됐잖아. 아 지금 솔직히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뭐 연예계 다 진출하고 다 가고 있는데 무슨 아유. 우리 프로 출신 중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게 홍준호일걸요? 요한이 형 아니야? 아니야 진호가 더 잘 나가지. 왜냐면 진호는 막 그 여러 가지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가잖아. 아 요한이 형은 그 저기 가영이 누나가 돈이 많구나. 아 둘 다 많지. 아 그러네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정해 드릴게요. 저희가 뭐 돈 있는 건 잘 모르는데 둘 다 많겠죠. 아, 뭐 둘 중에 하나만 많으면 되지 뭐. 뭐 가영이 누나는 아시겠지만 지금도 막 유명 연예인이고 막 방송도 나오고 그리고 뭐 누나는 그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그치, 쇼핑 그 뭐 파는 것도 막 하시고 막 하는데 그쪽 집안은 우리가 걱정할 집안은 아니니까 미나. 아니 우리는 걱정하는 게 아니지. 우리 걱정하자. 아 그치.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걱정하자. 자 여기. 근데 이때 왜? 도진강 4연승. 아 진짜로? 도진강 이때 인생 마지막 전성기였네. 아,
아, 근데 중강이가 여기서 요한이 형을 거꾸로 했으면 도진강의 그 포켓몬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당연하지. 왜냐면 임요한 잡고 막 8강 갔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거는 다르지. 근데 요한이 형이 진짜 선맵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임요한의 드랍십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드랍십을 진짜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왜 잘 쓰냐면 연구해서 쓰잖아. 보통 상대방 그치? 습관 같은 것들도 내가 볼 땐 대화는 안 해봤지만 100% 이 형 습관도 알고 하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드랍십 동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치. 이런 거 막 예상하면서 하고. 그리고 요한이 형 약간 좀 특이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키보드 그 단축키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화살표. 이거 지금 그 마우스 하는 걸로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했던 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게이머가 많지는 않았어 그 당시. 방향키 썼던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뭐 많이 봤어요. 한 두세 명 되려나? 그치 그치. 실제로 못 거의 봤고 없었어. 왼손 프로게이머 보는 정도로밖에 못 봤어. 그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이 좀 극강이야. 진짜 막 방향키까지 쓰면서 막 조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맞아. 돈은 좀 남기지만 돈은 남아. 다른 부분에서의 특출난 장점이 있었고 아 정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사실 뭐 이때는 뭐 소강 상태고 게임을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때 근데 진강이도 잘했다 4연승에다가 잘했어 진강이도 에이 지금도 여러분 뭐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네. 요한형도 애기다 어리다 어려 이때는 야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었는데 아 애기였는데 다 이때지 지금 40대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강민홍 뭐 정민홍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 에이. 그렇죠. 요한 형이 민희한테 약했어요. 그치. 저 그걸 확실히 기억나요. 민희가 그러니까 요한 형한테 거의 아, 난 진 게임이 기억이 안 나. 네가 두세 경기 정도 내 기억이 나. 막 네가 막 다 아무튼 이겼던 거. 내가 좀 많이 이기긴 했어. 그러니까 그 기억이 확실히 나. 요한 형이 보면 이제 진호랑 머리 싸우면서 이기거든. 근데 요한 형이 날아갈 때 희한하게 본인이 말려. 알아서 말린 거지. 그런 거 있어. 원래 서지훈이 지훈이가 윤열이 못 이겨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160명. 이제 계속 몰리네. 아 그래서 원래 2년 전인가 요한이 형이랑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내가 한 적이 있었어 요한이 형이랑 게임을 5판 한 적이 있었는데 5경기까지 갔거든 근데 그걸 또 내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이겼어 근데 요한이 형이 그러더라 아 너랑 하면 희한하게 말린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천적관계나 이런 것들이 맞아. 실제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원래 프로게이머도 생각 많아지면 지는 거예요 내가 할 거 하면 상대 것만 맞춰서 하면 되지 게임 안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면 못 이겨요 이게 이제 사람 상성이 있잖아 스타가 완전 있지 희한하게 어떤 선수 만나면 이상하게 그 선수 만나면 그럼 난 대지표 보는 순간 몇몇 사람들 딱 보잖아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 팩트잖아 누구 만나면은 개빡세겠다 혹은 지겠다 그치 그치 그래주잖아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치 요렇게 드랍시 또 이것도 옵션으로 진강이 잘하네 꼼꼼하게 잘해 캐논 수비도 완벽하고 지금 보니까 드라곤 매치도 뭐 셔틀로 따라다니면서 뭐 막아주면 별일 없을 거고요. 표정도 집중력 좋아. 진강이 이때 진짜 되게 잘하는데 이때 이후로 무너졌어. 아 그랬나? 이때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졌어. 요한이 형이 사는 여러 명 망가뜨렸어. 맞아. 나도 요한이 형 때문에 스타리그 결승 못 가가지고 홍진호처럼 그렇게 된 거야 그때. 나도 4강에서 1대1로 졌거든 그때 한 판 못 이겨가 졌어. 나도 선맵에서 떨어졌어. 선맵은 요한이 형이 여러분 저도 그때 선맵에서 요한이 형한테 발리고 선맵 잘해. 스타리그 결승 못 갔습니다. 네. 그때 2001년 삼성동에서 근데 이제 너네들처럼 이렇게 재물이 있었기에 e스포츠 임요한이 탄생한 거야 맞아 얘 이기고 올라가서 계속 우승하니까 제가 요한이 형한테 발려가지고 요한이 형한테 스타 만들어준 거 또 맞죠? 그치.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멈춰! 오케이 멈췄어 이것 때문에 오지엔이 옛날에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이런 거 지금 게임에서 몰입해야 되는데 얼굴 보여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닛끼리 싸우고 있을 때 얼굴 보여준다고 욕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청자분들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치. 왜냐면 내가 지금 봐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재밌었지만 그렇지 이걸 과하게 넣었을 때는 부작용도 있었다 솔직히 이거 인정? 인정 네. 그러니까 게임 왜냐면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거의 막 0.5초를 다루는 예, 진짜 과장해서 얘기하면 0.1초를 다루는 게임이라서 그렇지. 컨트롤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도 오지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성 계속 왜냐면 예전에 다 스타크래프트 선수들 다 잘생기고 이랬잖아 맞아 그 많았지 계속 어필하면서 요한이 형도 잘생겼잖아 이런 스타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얼굴 잡아준 거는 이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잡아주는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면 경기로 가시죠 꽃미남 많았잖아 그렇지 거기도 내가 들어가 있고 그랬었잖아 너가? 너무
너는 아니었어. 미안, 아니었어. 아, 미안해. 혹시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너 집에 가는 길 혹시라도 오해하고 갈까 봐. 아, 아니었어. 농담한 거야. 정준아. 농담한 거야. 예, 예. 나 훈수, 내가 알겠지만 난 지금도 훈수만 하고 있잖아. 내 인생이 훈수잖아. 그치. 이럴 때, 어? 프로 바나나 리콜에 같이 왔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면 진강이가 우승했지. 하긴 그렇네. 박민이 없네. 박민 자리에 도진강이네. 그래. 그러면 내 자리에 도진강이야. 몽상가 도진강 될뻔했네. 아, 근데 지금도 어떻게 지냐고. 이거 봐봐요, 여러분. 게임 끝났잖아. 이걸 왜 지냐고. 아니, 지금도 이겼잖아. 진짜 이거는, 하, 이걸 왜 졌지? 애매하다. 지기가 되게 힘든데. 어떻게 아까 거의 한 10분, 20분 전에서부터 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지. 여기도 벌초만 이렇게 8개 왔다라는 건 거의 요 정도 좀 빡빡하다라는 거거든? 병력 뭐 그렇게 많이 없고. 캐논의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또 자원 채취 좀 막았나? 아니, 이게 더 있네? 아니, 진강이 잘하는데. 좋은데? 아니, 진강이가 잘하는데요? 진강이 잘하는데. 원래 병력이 이쪽도 이제 드래곤은 많이 나오기 힘든가 봐요. 뭐 질러, 템플러 정도 좀 많이 섞어주긴 하는데. 저런 거 아쉽다. 그러니까 진강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얘 되게 잘하는 애거든. 근데 사람들 인식으로는 되게 못하는 프로게이머로 인식이 돼 있어. 아, 막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나와서. 근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잘한다의 기준이 시청자들의 기준이 얼마나 높냐면, 봐봐. 스타크래프트 8강에 올라가는 사람이야. 8강 정도를 꾸준히가. 시청자들의 인식에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야. 잘한다라는 사람은 4강 정도를 꾸준히 가야 그나마 잘한다. 경민이. 그리고 결승에 몇 번 올라가야 완전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 8강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적당히 하는 사람 수준이야. 근데 16강에서 떨어지면은 전국에 16강에 들어가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16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팩폭을 할게. 그러니까 16강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프로게이머로서 시청자들 기준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현실이야. 근데 정민아, 너가 얘기해줘서 고맙다, 야. 네가, 아니 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왜냐면 너가 얘기해줘서 고맙다, 야. 여러분 냉정하게 16강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참가성이기 때문에 네. 16강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면 뭔가 욕먹을 것 같고 너가 얘기해줘서 고마워. 16강은 잘한 거 아니다. 예, 네, 확실히. 그래, 이제 16강은 잘한 거. 사실 아니다. 이제 정민이가 이제 문을 떼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제 16강 때 야비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대진표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어디서 또 이길만한 상대는 거기서 눈에 좀 보여. 당연하지. 한 보여. 얘 찍으면 이기겠다.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보이지. 자, 이제 슬슬 이상하죠? 역전되는 분위기예요. 이러면 인터셉터 깡통이고요. 인터셉터 두 개네. 제가 만약 도진강이 요한이 형처럼 예, 축적 자원 그 많이 이제 쌓아놓으면서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몰랐는데 그게 아니었지. 이게 얘가 뭘 못하냐면 진강이가? 진강이가 상대방이 탱크를 뽑지 못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많은 탱크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이 벌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골렛 적당히 섞이는 거야. 여기서 드라템만 적당히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데. 그치 그치. 그냥 저 센터 위에 있잖아. 저기서 드라곤 템플러만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싸우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치, 스톰 쓰고 뒤로 빠지고 그치, 그치. 요 아래도 템플러 한 두 개 내려다 놓으면 언덕에서 탱크가 쏴봤자 템플러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이겼지. 아 20몇 년 전에 진광이에게 지금 20몇 년 지나서 훈수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아 이게 저거구나. 그 인터셉터 채우느냐고 돈을 400으로 못 모았고 얘는 요한이 형. 아 요한이 형. 요한이 형 120원. 아 얘는 그걸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넥서스 올리는 것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인터셉트 채워가지고 어차피 요한 형도 돈 못 먹고 있으니까 내 저 캐리어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생각 못하는데 요즘 같았으면은 그치. 이거 약간 후반쯤에 다카콘 4개 정도 뽑았지? 와 그걸로 계속 먹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끝나. 소수 싸움이면 그걸로 그냥 그거 뭐냐 계속 먹으면 되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드랍신만 먹어도 되겠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근데 그걸 생각했으면 얘가 강민 되지. 그렇지. 내 자리에 얘. 강민 이 당시 결승 갔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토스 놈들처럼 이런 미개한 놈들이 뭘 알겠어. 테라는요. 정말 정의의 종교 테라는요. 커맨드가 날아가요. 정의의 종족. 저 사기라니까 커맨드 날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긴 거 아니야. 아니 커맨드 날아가는 거는 진짜. 근데 만약에 커맨드가 날아갔어도 진짜 다카콘 한 3, 4개? 아 두 개씩만 있어도 어차피 만화 괜찮으니까. 솔직히 센터 자꾸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다크는 다크 아칸 몇 개 섞고 하이템플로 몇 개 있잖아요. 테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5시까지 커맨드 날아가는데 오래 걸리잖아. 네. 몇 번 뺏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드랍 뺏어서 끝나.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지지를 선언할 만한 상황이 두 번에서 세 번은 있었다. 그지. 실제로. 근데 더, 그 상황에서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 최소 두세 번 이상 지지쳐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무도 얘기 안 할 만한 이런 맞아, 상황이었는데 맞아. 지지를 치지 않고 본진의 커맨드와 주요 건물을 최대한 지켰다라는 거고 그러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디테일을 신경 썼어요. 요한형이 원래 최고의 장점이 디테일. 정말 그 남들보다 뭐 정밀하고 세밀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싸우면서 내가 캐리어의 체력을 깎아줬다는 것을 머릿속에다 계속 인지하고 있었고 내가 캐리어가 많지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또 흐름을 요한형이 잘 읽었어. 아까 본진 막 압박받고 그랬을 때 있잖아. 그치. 그때 GG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맞아 맞아 무조건 그때 토스가 도진각이 멀티가 많이 없었거든. 자기는 10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버티면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대단한 거야. 맞아. 원래는요 여러분 거기가 GG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광이도 그랬을 거예요. 이겼다.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아마 나라면 들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약간이나마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약간 좀 뭔가 빈틈이 좀 생기는 좀 방심하는 안일함이 좀 들어온 것 같아. 여기서 질문.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긴 요한 형이 대단한 걸까? 이 말도 안 되는 걸지 도진강이 대단한 걸까? 둘이 함께 대단하지. 여러분 전설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설은 삼은병 어떻게 만들었죠? 홍진호 임요한, 임요한 홍진호 함께 만들었죠. 맞아, 맞아, 맞아. 방금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역전극 누가 만들었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쪽이 당해줘야 돼. 한쪽이 뭔가 잘못해야 돼. 에이. 함께 만든 거죠. 완벽하게. 진각이 대단하다 진짜. 에이, 이거 어떻게 줬지? 이거 어떻게 줘? 얘는 근데 자기 전에 그 언젠가 나이 먹고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치, 그치. 그때도 살면서 주마등처럼 모든 인생이 지나갈 때 이때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아. 아, 오바가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웃으면서 장례식장에서 그치, 그치. 장례식장 가면 맞아, 맞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도 있잖아. 야 정민아 가서 나 갈 때 그거 리코라는 거 하나 틀어줘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진광이가 정말 와 이거는 평생 그러니까 둘 다 인생 경기를 했는데 한 명은 패자 한 명은 승자인 거지. 근데 패자인 도진강한테도 이건 인생 경기니까. 맞아. 오늘 저희가 몇 년 만에 오진 라이브 채널을 켜지면서 네.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셨죠? 뭐야 오진 채널에 빨간 불이 왜 들어와? 뭐 녹화 방송 뭐 프리미어 뭐 해가지고 프리미어 뭐 틀어놨나? 예. 이러실 수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 맞고요. 예, 그리고 오늘 말 그대로 오진 부활절입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예, 7월 19일 오진 라이브 부활을 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또 생긴다고 하니까요. 아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오진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근데 우리도 뭐 또 네. 다루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더 잘 되면 공개 방송 진짜로? 진짜로 공개 오케이. 방송을 여기 이곳도 대관해가지고 여러분 몇십 명 최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 이 몇십 명이 뭐야? 그러면 여기 넓어. 언제 오픈해가지고 이곳에 놀러 오셔서 그냥 공개 방송해도 되겠네요. 한 번 정도는 게임도 뭐 같이 하고. 예, 여기 스튜디오 여러분 같이 노는 거지 뭐 같이 노는 거야. 그래서 특별 방송일 때는 시청자분들 이곳에 모시는 거야. 그치 그치. 오진 부활절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정민이랑 1대1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돼 안 돼. 아 왜 그래 또. 김정민을 이겨라. 그래. 아, 그래.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타크로스가 될 테니까요. 걱정하시면 신나게 저 진짜 만만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타 겁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게임하는 프로도 만들도록 하고요. 네네. 레전드 초청전. 초청은 사실 어렵긴 한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갈까요? 아 진짜 오진 예, 부활해가지고 너무나 진짜 가슴이 설레고 또 부활의 신호탄을 또 이렇게 우리 정민이랑 저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재밌게 정민이랑 같이 방송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으로 이제 지켜봐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더 알차고 재밌게 저희는 방송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해주셔야지. 마찬가지로 오늘 뭐 뜻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이도 많이 먹다 보니까 설렘이 좀 적어져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진 채널에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오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오늘 또 뜻깊은 자리였었고 앞으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오늘은 말 그대로 그냥 대화만 하는 그런 방송이었었는데 앞으로 이 안에 양질의 콘텐츠 가져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수요일 오후 7시만 기다리는 그런 방송 만들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봬요.